Today 바로 저희 틴탑의 콘서트 예 리허설 예 리해 첫 27번 최고 정말 미치도록 놀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다들 즐겨주세요. 일단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춤을 처음 봤어 진짜. 진짜 엔젤 같다. 저는 오늘 진짜 느낀 게 돌출이 있잖아요. 작년에 없었고 돌출 나가서 이제 엔젤 감각 보니까 안 나갔잖아요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와, 뭐? 여기는 천국이야 엔젤들. 아 여기가 천국이네. 그럼 여기가 천국.
동굴. 아니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가사가 엄청 좋고 슬퍼요. 안 봐가지고 몰라요. 이 사람들이 힙합만 들어가지고. 혹시 가사 앞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사랑의 일기랑 때 가는 그대, 굳이 못된 나를 택한 그대,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몸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아, 근데 그렇게 울 정도. 아, 이게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뒤지고 치만 떼지 마세요. 저 다 보고 해야 돼요 양말. 근데 사실 우리가 밑에서 발 뛰고 이렇게 뛰시잖아. 진짜 열심히 뛴 것처럼 보여. 이게 노래에 맞춰서 이래도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는 저희 이번 수록곡 유얼맨이라는 곡에 또 안무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또 이제 캡 형이 되게 좀 밴드를 위한 안무 구성을 조금 이제 부단장님이 도와줘서 여러분들께 저희의 좀 귀엽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캡 형이랑 같이 또 무대를 하나 구성을 했는데요. 또 이제 파티인 만큼 곡이 되게 신나고 또 힙스러운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틴탑으로? 틴탑? 틴탑은 탑 중에 탑이죠. 슈! 슈 하고 있네. 없다 이 자식아. 지퍼를 열어 안 시켰어? 아이고 팬티 무슨 색이었어요? 몰라요. 맞잖아. 아니 좋잖아요. 다 들었어. 아 그 주석이 작한 것을 하는 일 해주시겠어요? 네. 다 올려드릴게요. 작한 거 해주시겠어요? 괜찮아요? 팬티가 혹시 X이세요? 맞아요. 아 망했어. 네, 알려주셨는데 일주일 때 내가 이러시길래 팔에 묻었구나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계속했어. 그러다 2주일 때 앞에서 계속 나보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봤더니 괜찮았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만 웃으면서 하자. 그래 안 웃으면 벌지. 안 웃는 사람 걸린 사람 몇 파트 때 보통 그 사람일까? 걸린 사람 오케이.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그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엔딩이 네. 진짜의 엔딩이 아니라 AND, 엔드 플러스 ING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다 즐거워요. 형 다 같이 있으면은 네. 너무 재밌어. 뭐가 재밌냐고요? 두민이 얼굴 보면 재밌고 니은 형 아침에 보면 되게 웃기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 그쵸? 저 아침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형, 이제 다음 무대인데 좀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으니까 형,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해주세요. 캠평이 리허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 가사를 봐봐. 멋있으니까. 어떻게 팬티 빌려줘 말아 빨리 말해. 준비해라. 알았어. 준비해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되게 이번에 또 정말 재밌게 콘서트를 했잖아요. 정말 아이차게 신경 많이 써서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네. 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센 리스트부터 또 이제 뭐 무대 구성까지 또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이렇게 잘 끝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팀탑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많이 많이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팀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곡